있던 공간이 아닐까. 아, 여기서 올라오지 못하게? 그쵸. 경비들이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 병민아 신분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어. 이제 그만 내려가도록 하거라. 네. 마야인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 가볼까요? 이거는 보존돼 있는 집이구나. 아, 이게 보존이 돼 있구나. 여기 안에서 뭔가 이렇게 숙식하고 있었나? 이게 뭐 하던 곳이야 이거? 그러니까 방 같은 거니까. 야. 잠깐만, 여기 우물 그게 있네. 이 우물 그게 있네. 뭐 같아 보이세요? 뭐 같아 보이세요? 우물이요. 우물 같은데. 뭐 같아 보이세요? 우물이요. 우물 같은데. 목욕탕. 목욕탕 그래. 그래? 목욕탕이야? 정답. 목욕탕. 맞췄어. 야, 맞췄어. 이게 목욕탕이구나. 아. 야, 이게 목욕탕이구나. 김성균 씨가 서 계신 그곳은 화장실이지. 화장실이다. 와, 이거구나. 와,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변기잖아, 변기. 근데 이걸 물을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치수를 어떻게 했지, 이거를? 그게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누군가는 했겠는데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렇게 뭔가 수로를 파가지고 끌어올렸나? 그 마추픽추처럼. 그렇죠. 상하수도 시설이 다 갖춰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수 같은 물을 끌어 어떻게 끌어올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물을 끌어올리는 기술 있잖아.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거든. 구멍 여기 있어요. 여기. 어, 그래. 키가 이 정도 있겠죠? 진짜 그러면 체구가 작았나 보네. 내가 보기에는 마야인들이 내가 알기로는 체구들이 되게 작았거든. 맞아, 맞아. 그래서 클 필요가 없었지. 근데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 약간 자쿠지처럼. 그렇지. 딱 좋을 것 같긴 해. 오, 아까 뽀뽀보코 있던 그 사람 이 목욕탕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뽀뽀보코 있던 그 사람 이 목욕탕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 그 목욕탕인가 보다. 아빠, 이렇게 봐보자. 이제 뽀뽀보 봐보자. 그래, 똑같아. 이거야. 똑같이 해볼까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이게 뭐야? 지하의 몸 절반 이상은 들어가 있고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같지. 앞에 또 살찐 거 보니까 많이 먹은 거 같아요. 그럼 기족일 가능성이. 이거 맞는 거 같다. 맞는 거 같다. 예, 맞죠. 저기 오늘은 3일째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세 번째 그래. 주제. 예. 아니, 너무 험한 꼴을 당했네. 야, 한번 봐보면 맞다, 이거. 이거다. 어. 다음에 우리 목욕하나 봐. 목욕탕 맞는 것 같아.
방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여기 안에는 뭐지? 여기 안에 들어가면 안 돼? 와. 아, 더워. 아, 얘, 이런 가옥 구조였구나. 아, 이렇게 돼 있네. 그 마야치 그대로 되네요. 기본적으로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계산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가 너무 미스테리한 거지. 이야, 경이롭다 진짜. 근데 여긴 진짜 시원하다. 진짜 시원해. 엄청 시원하네요. 그러니까 이 더위를 맞아요, 맞아요. 이걸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이유구나. 시원해. 어, 또 바람인데. 바람이 계속 불어요. 나가고 싶지 않은 모양이네요. 나가고 싶지 않은 모양이네요. 네. 그럼 여기서 오늘 주무실래요? 아, 그거 아니 저기 아무리 PD 네. 오늘 저기 성균이 아저씨가 네. 여기서 주무시고 싶은 모양이니까 아닙니다. 저희 그래서 침낭이랑 담요 챙겨왔거든요. 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아, 더워. 올라가 봅시다. 아, 이렇게 통과돼 있구나. 아, 연결돼. 주연이 올라와. 네. 조심, 조심, 조심. 네. 와, 여기서 네. 보는데도 웅장해요. 네. 일로 올라가자. 왕들은 안 내려왔겠는데요?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어, 안 내려왔겠어? 아, 누가 저거 해줬겠지. 뭐, 이동수단이 있었겠지. 일로. 아, 여기 또 뭔가가 있네. 아, 이게 뭐니? 잠깐만. 감옥 아닌가요? 내가 내려볼게. 내가.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건 뭐니? 아, 이것도 요거도 같은데. 네. 이건 누구지? 이거는 왕비의 관인가? 그럼?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보건데. 왕의 관이고 왕비의 관이고. 아, 너무 신난다. 아, 너무 신나. 아, 너무 신나. 야, 난 너무 신나. 아, 너무 신난다, 진짜. 여기 올라가도 돼요? 어, 올라가 봐. 올라가 봐봐. 어. 봐봐. 와. 여기만 올라가도 야. 대단하지 않아? 여기만? 근데 진짜 예쁘다. 와, 나무랑. 근데 진짜 예쁘다. 나무랑. 아, 너무 신난다, 진짜. 저기 뭐가 있다. 그지? 어? 저기 뭐가 있어? 저 앞에서 못 봤네. 예. 여기 내려가 봐도 되나? 요거 좀 보려고. 내려갔다가 어. 다시 올라오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니 우리 저 우리 마누롱께서는 지치셨는데 형 따라 마요로니까 오늘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공간이 조심해 조심. 어? 간격이 좁아가지고 위험하니까 조심해. 아, 뭔가 머리 위를 이렇게 모자 같은 게 높은 거 보니까 굉장히 높은. 되게 높은 사람이고 뭐 왕이었을 수도 있겠다. 예, 네. 왕이었을 수도 있겠다. 진짜 저기까지 보였을 거예요. 그치, 눈이 그치. 엄청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치. 눈이 막 5.0 이렇게 됐어요. 저기서 뭐 하는지 다 돼서 어. 이제 막. 그리고 원래는 어. 5층까지밖에 못 올라가는데. 어.
어떤 취지로 촬영을 만든지 소개를 했더니 마야를 알리라고 허가를 주신 그래? 거니까 조심조심 올라가 볼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올라가 봅시다.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올라가면 편해. 이렇게 앞으로 보고 올라가지 말고 옆으로 보고 올라가 봐. 그럼 훨씬 편해. 안전해요. 이 방법을 아는 거 보니 살다 오신 게 맞군요. 훨씬 낫지? 네. 훨씬 나. 이게 여기서만 저기 봐도 굉장히 높은 높이거든요. 맞아, 내가 그거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마야 하면은 뭐뭐 두 가지만 두 가지 마야를 상징하는 두 가지 네. 옥수수. 옥수수 그리고 달력. 이게 계단수가 260개거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여기 마야 달력 철길. 철길. 그게 260이야. 철길. 260개요? 260. 이게 다 뭔 소린가 싶으시죠? 예. 마야의 달력은 굉장히 정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고도로 발달한 천문학이 있었는데요. 밀림 속 척박한 환경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기 위해선 기후 예측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천문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야의 신관들에게는 달력 공부가 최우선의 업무였죠. 이렇게 발달한 천문학으로 만든 달력이 바로 화합입니다. 막대기 하나로 수십 년간 태양의 이동을 관찰해 365일의 주기를 만들었는데요. 이는 놀랍게도 현대 기술로 관찰한 태양의 주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마야에는 또 다른 달력도 있는데 260일을 주기로 하는 마야 고유의 달력, 철길입니다. 철길은 종교 의식을 위한 달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260일 주기는 마야의 하늘을 뜻하는 신성한 숫자 13과 20개의 마야의 신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만들어집니다. 매일매일이 신과 함께하는 날인 것이죠. 우리가 올라온 또니나의 계단을 세어보면 총 260개로 놀랍게도 출기의 한 주기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니나에는 총 13개의 사원이 있는데 출기을 이루는 13개의 숫자와도 동일합니다. 이처럼 마야인들은 이 계단 하나까지도 종교적 의미를 담았던 것이죠.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괜히 이렇게 한 거가 아니니까 다 의미가 있대. 이게 대박이지. 이거야말로 대박인 거지. 올라가 보자. 네. 올라가 보자. 그 당시로 한번 가보고 싶지. 너무 가고 싶어. 이렇게 가면 돼. 무게 중심이 앞에 있어야 돼. 무조건. 조심, 조심. 네네. 조심. 조심해. 네, 조심하십시오. 진짜 조심해. 그렇게 올라오지 마. 네. 그렇게 올라오지 마. 네. 아찔하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욕망은 똑같은 것 같아.
그렇지. 여기가 계단입니다. 네. 성진아 조심해. 네. 조심해. 지현아 조심. 조심해. 그렇지. 밑을 보면 안 돼. 홍윤아 조심. 네. 옆으로 와, 옆으로. 네. 아,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와. 아, 여기, 여기. 도시야. 후! 아, 야. 후! 후! 아, 야, 일로 와. 고마워, 지현아. 어, 조심. 조심해. 네. 아, 와, 진짜 여기 있으니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다 보이지. 그때 있던 나무. 그치, 나무 전부. 네, 저기 있는 저 나무가 보기 좋으니. 오바오너라. 오바오너라. 예.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잖아, 우리가. 저기잖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여기 와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발견한 사람들의 상식으로 아무리 해석하고 풀어보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만 이제 남았겠지. 너무 깜짝 놀란 거지, 너무. 엄청 미개할 줄 알았는데, 어? 그렇죠. 아까 그 목욕탕 있잖아. 네. 그런 거 봐봐. 이런데 이런 곳에 그게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경외심이라고 하죠. 그런 게 되게 드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그냥 정체되어 있네. 묘한 것 같아. 여기 분명히 사람이 살았고 분명 이걸 만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없어지고 그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예, 그들이 만든 이것만 남아. 이 돌들만 남아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그들을 떠올리고. 그렇지, 그렇지.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죠. 위대한 사람들이야, 마야 사람들. 우리 헬리 오면은 손 한번 흔들어야 되는 거 아니지? 하나, 둘, 셋. 형 따라 마야로.